I can stay here like forever, you know. Until I die, you know. Oh, 그니까. Next life. Next. Lif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바쁘게 산다고, 예. 이것저것 좀 제 것도 하고, 이제 다른 외주도 받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포맥스 팀분들이 호캉스를 예, 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싸매고 가고 있습니다. 1시 반까지라는데 지금 얼른 가야 되지. 여기서 그 만나는 장소까지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가서 자세한 얘기 듣고 예, 뭐 설명 듣고 막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킹을 하고 얼마 만에 다른 곳에서 자보는 건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는 거. Is it you? No, no. Ah. 아마 저긴 것 같거든요. 저 건물이 제가 오늘 묵을 플랫 아이런이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네. 군 호텔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있을 것 같은데. 안녕. 아니 어디서 티 나온 거예요? 네? 저기 뒤에서. 뒤에서 지금. 아, 네. 잠시만, 대기 타고 있었구만. 네. 또 잠깐 있으면서 설명해 주실 우리 김현주 사원님 인포맥스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가 리셉션. 완전 호텔이라기보다는 레지던스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서비스 레지던스를 지금. 약간 이 엘베도 와. 야, 뭔가 되게 다 최첨단인데? 28층? 아, 리셉션 28층에 있구만. 오, 아콘, 아콘. 이 안에 애초에 누르는 곳이 없네. 그 층수를. 그러니까 타기 전에 눌러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아, 잘 못 누르면 큰일 나겠네. 고칠 수가 없어. 내린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내린 다음에 다시 타야 돼. 아, 그런 거 봅시다. 아, 그래, 역시. 지금 저렇게 저의 체크인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요. Alright. And this is also spa. We have 30% discount, but not in here, outside. Okay. Welcome home. 와, 미쳤다. 어머, 세상에. 오, 진짜 예쁘다. 와. 야,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런 거 약간 직구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나, 그죠? 와, 다 있네, 다 있어. 막 젓가락, 포크, 스푼, 나이프 다 있고. 야, 얘도 되게 깔끔하네. 여기 뚫려 있어서 옆에 다 보이는 줄 알았어. 아, 그니까. 네, 안타깝기도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거울 있고, 변기 있고, 와. 엄청나네, 샤워. 공간이 되게 넓어. 일본에서 묵었던 그 만원짜리 호텔 그 평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아마 한 1, 2인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와, 여기 지금 베드 이렇게 있고요. 약간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뭐 시기니 같은데, 그죠? 아무튼 그리고 배경. 오, 와, 와타나뷰. 이거? 저 아치형. 네, 저 네네. 아, 약간 리버 같이 생긴. That's really nice. I can stay here like forever, you know. Until I die, you know. 아, 그니까. Next life. Next life. 진짜로. 지금 저 스파를 예약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한 8분 직경인데, 아, 바로 저기거든요. 네, 저쪽에 그 스파가 있대요. 저기서 이제 페이셜 트리트먼트인가? 그 1시간짜리 예약을 했습니다. 원래 가격이 한 $30인가? $30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30% 더 할인해가지고 1시간 코스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요긴하게 쓰려고 지금 날래날래 가고 있습니다. 네. 밤 11시까지 해가지고 밤에 이제 해 지고 나서 솔방솔방 걸어서 마사지 한 사발이 싹 받고 저 복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되게 잠시만, 밤에 그 불 켜진 모습은 처음 보는데, 아, 되게 멋있네.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 서울에 무슨 오피스 같이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뭐 밤의 모습은 저렇다는 거. 저기 지금 흰색 간판 보일란가 모르겠네. 저기 들어가서 한 사발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 I book 9 o'clock like a facial treatment. With this. 내부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웰컴 드링크 이렇게 나왔고요. 야, 이거 먹는 거야? 이게 그냥 장식이지. 예. 복분자 10방울에 물 이만큼 넣은 맛. 머리 푸는 게 나을란가? 야, 목욕탕에 온 아줌마 같다, 야. 야, 화장 다 번졌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고 약간 그 수건 막 이렇게 닦아내줄 때 살짝 이 수건이 좀 거친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살짝 아프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잘 받았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숙소에 복귀를 했고요. 밤이라서 야경 한번 보여드리려고. 짠! 지금 불 켜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다 꺼버리면 더 잘 보이겠지? 어! 블라인드가 내려오네! 블라인드 다시 업! 플랫 아이런의 야경입니다, 여러분. 짜잔! 야경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홍콩처럼 겁나 화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은은한 조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가격 언급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아보다에서 찾아봤거든요. 1박에 무려 64,243원. 이 가격이 지금 일본의 게스트하우스 2박 가격인데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진짜 물가가 엄청난 곳에 있다가 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넘어가지고 저는 또 내일 아침 조식과 운동 부셔야 되기 때문에 날래날래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눈 부셔. 지금 시각 7시 14분. 일단 짐에 가가지고 공복 유산소 좀 하고 밥 먹고 수영 한 사발이 때리고 체크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거냐? 아침에 짐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제가 오늘 할 유산소는 짜잔. 천국의 계단 날래날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천국의 계단은 진짜 오랜만인데. 천국의 계단에서 보는 뷰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런 느낌. 야, 근데 지금 1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힘든데. 큰일 났네. 조식 한 사발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운동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빨개. 하이. 하이. 고마워. 아무도 안 자면 돼. 기 나이스. 아. 여기 앉아서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뷔페가 아니라 이렇게 메뉴로 브렉퍼스트 주문하는 것 같거든요. 대충 브렉퍼스트 보면은 6달러, 7달러, 10일 그러니까 5에서 10일 그 사이?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캄보디아 전통 음식 아니면은 양식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Can I order one menu or can I just order like a multiple times? You can order all in our menu. Okay. And the last order at 9:15. At 9:15. Okay. Then can I order this? Breakfast. 시켰습니다. 지금 3시간밖에 안 남았네. 3시간 뒤면은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 3시간 동안 열심히 즐기다가 마무리하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시킨 것들 파트별로 시켜봤거든요. 캄보디아 음식, 헬시 음식, 요거트, 서양식, 에그 베네딕트. 혼자 먹기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예. 근데 막 다 먹고 나중에 아무튼 뭐부터 먹어보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망설이게 되네 오늘. 일단 요거트 얘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 양이 생각보다 많아. 살짝 물을 탄 요거트 맛이긴 한데 맛있어. 과일 반 그래놀라 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맛있습니다. 시럽도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뽕을 뽑겠다는 의지. 낮에는 역시 사람이 없어가지고 역시 아무도 없고 좋아요 좋아요. 오전에 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전세된 기분. 이제 체크아웃 시간까지 한 시간 반 남았는데 너무너무 아쉽고요. 언제 이 기회가 떠올란가 잘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캄보디아 오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호캉스 제대로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풍경은 약간 이런 느낌. 와, 아무튼 그렇답니다. 너무 좋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제 열쇠 반납하러 갑니다. Yeah, thank you, 아쿤. Yeah, thank you. 촉촉 불렀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갈 차례다. 하하하하. Flat iron. 자, 이따 갑니다. 자, 이따 가요. 네, 아무튼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Flat iron. 캄보디아 오시면 호캉스 하러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진짜 인생의 레벨을 올려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파이팅!